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뭐로 보냐. 예. 이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를 구워 삼기 위해 가지고 김만배 씨가 이제 추록하고 유동규 씨도 추록해 있는 상태고 김만배 씨가 예, 그 자금을 이제 은닉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재구속되기 그 사이에 뭐 의왕저수지에서 유동규 씨하고 이제 비밀스럽게 접속을 해가지고 1억 줄 테니까 좀 입 좀 다물고 유리한 그런 정언을 해달라. 김만배 씨 도대체 유동규란 사람을 뭐로 본 거예요? 물로 봤습니까? 아니면은 허당으로 봤습니까? 예?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세상 물리를 웬만큼은 알 건데 1억 줄 거니까 유동규 좀 협조해 달라. 이 말이 됩니까? 예.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밝혀졌기 때문에 아, 사람이 참 이 치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제 판단에는 김만배 씨가 상당히 다급한 상황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1억 정도 줄 거니까 그거는 뭐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억 받고 죄를 몽땅 뒤집어 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만배 씨 이 사건을 놓고 김만배가 나쁘다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야, 김만배 씨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법조 출입 기자를 몇십 년 한 사람이 1억을 주고 그냥 상대방을 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제안을 받은 유동규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1억 원짜리야? 물론 10억을 주도 안 하겠지만 그렇게 유동규 씨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 원을 줄 거니까 허위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회유한 것을 유동규 씨가 부럽겠죠. 그래서 김만배를 보석을 허가해서 안 된다.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검찰 이야기는 김만배는 증거인멸 시도를 그동안 계속해왔다는 겁니다. 다른 인멸도 이 정도면은 다른 인멸도 많이 했겠죠. 그래도 1억 주고 이런 유동규하고 딜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동규 참 욕했을 것 같아요. 야, 참 인간들. 너는 수백억씩 해먹고 내한테 1억 줄 거니까 죄를 뒤집어 써달라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거짓 그런 증언을 해달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은닉한 그런 수익들이 다 지금 이제 감시감독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뭐 과거처럼 수십억을 동원하거나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판단이 상당히 많이 흔들렸구나.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를 인적이 드문 경기도 의왕 저수지에서 만나 1억 원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작년 12월 초 유동규 씨를 만나 이같이 얘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배 씨는 뭐 나와가지고 파악을 다 했을 겁니다. 유동규 씨가 추록하는 날 예.
그 동네는 형 아우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까발기겠다.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목숨, 죄값은 내가 치르고, 도저히 다른 사람 몫까지 내가 치를 이유가 없다. 각자 책임지자.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1억 원을 오파해가지고 회유에 넘어갈 걸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김만배란 사람이 참 판단을 잘못한 거고, 나그네님 말씀처럼 진짜 싸지 않습니까? 헐값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뭐를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 1억 줄 테니까 그냥 뭐 협조해 달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올해 2월에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약 390억 원을 숨긴 행위로 다시 구속됐고, 검찰 주장은 김만배가 석방됐을 때 유동규 씨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재판부가 김만배를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 이제 수백억을 은닉해놨으니까 검찰이 얼마나 찾아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만배 씨는 그냥 돈만 챙길 수가 있으면은, 돈만 지킬 수가 있으면은, 잠시 감방 생활하고 나오면은 그다음 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할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소위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가장 강하게 압박하는 방법은 돈을 찾아내는 거죠. 돈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본인이 다 죄를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힘이거든요. 꼽을 쳐놓은 돈이 있으면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이 은닉 재산을 낱낱이 여러분들 찾아내 가지고 압박하면은 김만배 입이 열리겠죠. 북한의 이런 핵 문제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돈줄을 재면 여러분들 심하게 재면은 그 다음에 약발이, 지금 옛날에 김정은이도 여러분들 약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카오의 은행 같은 경우를 그냥 옥죄니까. 그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 이성문 씨, 성균관대학교 운동권 선배가 되는 분이죠. 이 사람도 뭐 적당하게 협박을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김만배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 20일 정인으로 출석한 곽병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정언 연속을 시켰고, 김만배는 이성문 대표가 정언한 작년 8월 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령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 원을 선의자로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보도가 됐지만, 과거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성문 대표가 김만배 씨를 압박했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받아냈다고. 어떻든 김만배 씨가 의왕 저수지에서 유동규 씨를 불러가지고 1억 줄 거니까 협조해 달라. 이거는 참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야 너무 싸다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 독자 의견을 보니까 그런 분이 많네요. 똑바로님 같은 경우는 운명을 걸고 야 1억이 뭐냐, 먹은 게 얼마나인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째째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 671명이 찬성이고 4명이 반대인데, 윤님은 그러게 최소 50원 줘야지. 지금 유동규 씨가 얼마나 중요한 정인인데 유동규 씨를 하인처럼 만만히 본 것 같습니다. 케빈님은 검찰이 금융계좌를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는 김만배가 천만 원도 동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돈을 동원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세상 분들이 하시고, 또 나무라신 분도 계시네요. 서광님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 쪼잔하게 1억이 뭐고 유동규가 1억에 넘어가겠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뭐 상황을 이렇게 오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돈이 매덕이 이동하려면 그냥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어쨌든 간에 유동규 씨가 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다. 야, 1억 주고 어떻게 내한테 위정을 시키지? 김만배 씨를 의왕 저수지에서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만배 씨의 은닉 수익 재산이 하루속히 다 밝혀져 가지고 김만배 씨 입에서 이재명 관련된 사실과 진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을 온 국민과 함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